모든 개념은 현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우주의 빅뱅과 동시에 나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제시한 것이 그이 재밌는 그이그 모순점 같은 거죠. 왜냐면은 그 과학에서는 현상 세계 안에서의 학문이니까 자기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 자기들이 밝혀낼 수 있는 부분, 즉 우주라고 하는 이 에리어만을 이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이거는 그 넘어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우주를 넘어서 버리면 그것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냥 없는 거가 되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내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듯이 자, 빅뱅이 땅 일어나 가지고 지금 과학에 의하면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한 점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그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이 크기로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계속 팽창을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을 해 나가고 있는 그 에리어만큼만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시간적으로 내일은 지금의 우주보다 더 팽창돼 있겠죠? 계속 팽창하니까. 그러면 내일 우리가 잠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그 우주가 팽창한 만큼의 그 에리어, 그게 내일은 있는 거가 돼요. 그만큼 팽창한 만큼. 오늘은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없는 게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내일은 있는 게 되는 거야. 즉, 오늘까지는 거기는 그 영역은 무였어. 무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영역이 유가 되는 거야, 유. 이거 얼마나 웃기잖아,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무슨 기준이냐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 다 속고 사는 거지.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저께는 없던 거라니까. 없던 거란 말이야. 그 없던 게 그냥 다음날 되니까 저절로 있는 게 돼버려. 근데 그게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만 그럴까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생명들이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죠? 그게 조금 전까지 없던 것들이거든. 없던 것들이 그냥 연기법에 의해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니까 있는 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 있는 것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그 있는 것이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라하고 그게 조금 전에 없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변함없는 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아주 작 아주 엄청나게 크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 연기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투어진 거고, 나투어지는 순간에 없던 게 있는 게 돼버리고, 또 그렇게 가다가 분명히 있던 건데, 아까 자성이 이 건물 주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며칠 전까지 통화했거든. 근데 오늘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없던 게 있다가 또 있던 게또 갑자기 또 없다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가 진실이냐, 도대체? 없는 게 진실이냐, 있는 게 진실이냐? 그래서 참나인 절대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있음이면서 없음인 거고. 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하는 이것들은 뭐예요? 그건 그냥 개념인 거야. 그냥. 그건 실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그냥 이 현상 세계에 그냥 연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없던 놈이 있게 되고 있던 놈이 없게 되고 이렇게 그때그때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춤을 추면서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면서 이렇게 어떤 주체 없이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런 주체 없이 그렇게 그 현란하게 펼쳐져 나가는 그냥 하나의 개념, 하나의 현상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속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고통당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